여기는 현재 경기도 평택시고요. 제가 잠깐 오늘 일이 있어서 평택에 왔습니다. 그래서 평택 온 김에 어디 둘러볼 데가 없을까 해서 이곳으로 왔는데요. 여기는 이제 안정리라는 곳이고, 예, 여기 바로 옆에 미군 기지가 있어요. 그래서 그 미군 기지 앞쪽에 로데오 거리가 있길래 한번 여기를 찾아봤습니다. 확실히 미군 기지가 있어서 그런지, 예, 오는 길에 보니까 뭐 영어로 된 간판도 많고 이렇게 미군 같이 보이는 사람들도 많이 다니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은 이곳을 둘러보고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. 와, 이렇게 지나가는데도 이렇게 영어로 된 간판들이 있고, 그리고 지금 옆에 지나가는 차들도 다 대부분 이제 미군들이 운전을 하고 있어요, 보니까. 근데 이렇게 웃으면서 인사도 잘 해주고, 예, 친절한 미군들인 것 같습니다. 약간 평택의 이태원 같은 느낌인데? 지금 저쪽에 보시면은 이제 택시 승강장이 있는데, 저기 지금 차 기다리는 분들도 다 지금 거의 대부분, 예, 미국인들이에요. 아마 미군들이겠죠? 또는 그 가족들. 이제 여기가 그 안정 로데오 거리 메인 거리인 것 같습니다. 잘 꾸며놓은 것 같네요, 길을. 지금 옆으로 다 이렇게 보시면은, 뭔가 사뭇 다른 분위기죠, 확실히 이렇게 딱 봐도. 신기하네, 여기에 이런 데가 있다니. 킹 햄버거. 이따가 여기 주변에서 지금 시간도 점심시간 때니까 한번 식사를 여기서 해야 되겠습니다. 거리치고는 인적이 많이 뜸한데, 지금 여기 다 다니는 분들이 대부분 다 외국인들 분이네요. 시카고 그릴. 시카고 하면은 역시 시카고 피자가 유명하긴 한데. 미국식 피자일래나, 여기 피자는? 요즘 시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거리가 꽤 썰렁합니다. 확실히 많이 나오지는 않는 것 같네요. 아까 입구에는 되게 많았는데 다 다른 데로 가나? 케밥집도 제법 많이 보입니다. 브리또라. 아까 기지에서 나왔던 그분들은 다 어디로 가시는 걸까? 여기 아무리 봐도 사람이 너무 없는데?
군데군데 이제 다른 나라 음식점들도 이렇게 조금씩 숨어 있네요. 그리고 여기 백일 탑윙스 여기 왠지 끌려서 여기서 점심을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. 칠리 치즈 케이크, 원 콤보. 치즈 콤보? 네. 치즈 프라이 아니면 프라이? 치즈 프라이 extra tasty. 치즈 프라이 look like French fry, but it's a bit tasty. With spicy fry. Okay, French fry. Any drink? Wow, 진짜 맛있습니다. 이렇게 식사를 하고 나왔습니다. 아, 여기 괜찮네요. 여기 보니까 블로그 리뷰나 이런 것도 많이 있던데 많이 쓸만한 이 가게 맛집은 맞는 것 같습니다. 이렇게 해서 평택에 온 김에 한번 여기 안정리 로데오 거리를 한번 둘러봤고요. 약간 평택의 이태원 같은 느낌이라고 할까? 여기 진짜 돌아다니는데 거의 대부분이 다 이제 아마 미군으로 추정되는 외국인 분들인 것 같습니다. 네, 정말 외국어가 더 많이 들리는 거리예요. 돌아다니는데. 이렇게 해서 오늘은 평택 안정리 로데오 거리를 둘러봤습니다.